안녕하세요, 잼마입니다. 오늘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저의 LA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게다가 취업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은 백수예요. 백수. 요즘 저의 하루는 집에서 일자리를 검색해보거나 이력서를 보내고 또 남는 시간은 저의 브랜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곰돌이가 저희 브랜드의 마스코트가 될 거예요. 오늘 LA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지금 살짝 나가는 게 겁이 나는데 그래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미러 파킹은 필수입니다. LA에서 주차 잘못하다가 주차 티켓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너무 진한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고소한 맛에 산미가 거의 없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왠지 여기서 희망이 느껴집니다. 이런 건 괜찮아. 가격 999. 이거 뭔가 느낌 힙한데? 레터링이. 이것도 999. 저렴하다, 저렴해.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자라 옷도 보이고요. 이런 나이키 상의도 799에 건질 수 있다는 거. 왠지 잠옷으로 입고 싶어지는 옷이에요. 이거 뭔가 느낌 있는데? 자켓 15불. 이 꽃바지 귀여운데? 내 사이즈인데? 11불 9불. 지금 샤워도 잘 어울리겠다. 컨버스도 보이고요. 컬러가 진짜 특이하네요. 이건 형광색? 이 색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각종 전자제품도 팔고 뭔가 좀 찜찜해 보이긴 하지만 가격은 엄청 저렴합니다. 또 귀엽다.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거 왜 있는 걸까요? 이거 왠지 가져다가 리폼해지고 싶어지는 테이블이에요.
색깔만 바꿔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899? 가격도 진짜 싼데? 가져갈까? 다이슨 청소기도 있네. 40불? 엄청 싼데? 득템했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는데 하나라도 건졌어. 하나라도. 하나도 못 건지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컵을 건졌습니다. 바로 이 컵. 새 거 같아요. 그리고 보통 수박 컵은 매장 가서 사면 비싸죠. 그래도 2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3불? 3불이면 얼마지? 4천원? 5천원? 그 정도에 건졌어요. 이것도 두 개나. 저희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떡볶이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갈비도 있고. 트레이더 조스에는 냉동식품이 잘 나오고 또 맛도 있어서 또 저렴하고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녁으로 먹을 고기를 살 건데 필레미뇽이 좋겠다. 진짜 맛있어. 정말 땡기. 그리고 이 버터 쿠키도 진짜 맛있어요. 제 취향은 이 아몬드 쿠키. 얇고 바삭하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늘 파스타를 해 먹을 거기 때문에 생크림 우유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를 잠시 잊었어요. 선크림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오늘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따가웠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뿌리는 재질로? 이걸로 하나 사야겠다. 이거 헤어 트리트먼트인데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한데 이게 괜찮았어요. 되게 머리도 부들부들해지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겠습니다. 요즘 트레이더 조스 가방 때문에 미국이 난리 났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역시나 미니 사이즈 가방은 없습니다. 집에 오니까 테무에서 택배가 왔어요. 택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지, 편하게 입을 바지예요. 네, 이 아래 리본 디테일이 꽤나 귀엽더라고요. 기모 원단입니다. 또 신발. 요즘 메리제인 슈즈가 다시 뜨고 있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스타일도 예쁜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아주 예쁩니다. 이건 속눈썹. 속눈썹을 계속 붙이고 다니는데 테마에서 항상 구매해요. 종류도 다양하고 고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스펀지. 제가 신부 화장 받을 때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스펀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꽤 두툼하고 손가락에 끼워서 두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렴하게 테무에서 종종 구매합니다. 안경! 요즘 유행하는 안경이죠? 실버테 안경. 이렇게 옆에는 진주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금 일찍 왔었으면 오늘 쓰고 나가 싶은데 사이드가 포인트입니다. 거울! 화장대에 두고 쓰려고 샀는데 이거 진짜 잘 산 듯. 이렇게 뒤에
받침대가 있어요. 퀄리티도 정말 좋고 무엇보다 예쁩니다.